얼마 전에 네. 데뷔 12년 만에 첫 솔로 콘서트를 마치셨어요. 그러니까요. 와. 무려 전석 매진.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. 음악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다 집결하는 거잖아요. 네, 그 나라를 맞습니다. 위해서. 네, 맞습니다. 진짜 혼을 갈아서 하시더라고요. 아, 진짜. 왜냐면 그 엑소 완전체 춤도 막 추시고 가창이랑 다 하시더라고요. 네, 랩도 하고 뭐 진짜 힘들겠다 그 생각했습니다. 네, 혼자 완전 쇼했죠. 그래도 네. 성황리에 잘 마치셨죠? 어, 예, 지금 보수 공사 하고 있다고 제가 부서가지고. 아, 아 마지막에는 부서지. 네, 오늘 KBS 내일 보수 공사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이 콘서트에서 이제 관객분들이랑 직접 소통하고 진심을 전달하면서 서로 그 희노애락을 막 주고받을 때도 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콘서트에서 관객분들이 진짜 가장 위로받은 곡이 있다고 들었어요. 너의 차례라는 곡이 있어요. 너의 차례. 네, 이 곡 같은 경우에는 또 친구를 또 생각하면서 쓴 가사이기도 하고 이 친구가 되게 제가 연습생 때도 되게 친했고 뭐 서로 의지도 많이 하고 힘이 되는 얘기도 많이 해줬는데 제가 힘든 시기에 또 이 친구의 음악을 들으면서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어서 항상 되게 그 친구한테 빚졌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위로를 해줄 차례라는 생각으로 가사를 좀 담아봤습니다.